2020년 국회직 8급 9급 아닙니다. 8급 영어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좀 난감하죠? 제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 할지라도, 문장이요, 문장. 제 아무리 짧고 쉬운 문장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문법사항만 물어보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법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번의 출제 의도는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5번은 뭐고 있다? 어떻게 단번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이런 거 좀 많이 놓치더라. 특히 8급쯤 됐으면 공부 좀 했을 텐데 이것까지 알아?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긴 다섯 개의 문장에서 딱 틀린 거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출제 의도가 분명 이거라, 이거다 라고 사전에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읽으세요.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읽고 문법에 맞게끔 읽다 보면은 분명히 문법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석이 어그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물론 걸출한 어떤 영어 실력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틀린 부분을 올바로 바로 잡는 것까지 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개의 선택지는 맞는 문장이잖아요. 맞는 문장들은 어디 어디 어디가 급소였는데 잘 쓰여졌구나 이런 거 확인하면 훌륭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이 지문 자체가 재밌어서기도 하고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해설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해설지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ephemeral text이다. 굉장히 유명한 형용사죠. 아주 짧은 그 temporal이 약간 동의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영원한 항구적인 permanent, everlasting 이런 단어의 반대말이고요. 찰나의, 그죠? 일시적인. 생명이 짧다는 얘기죠. 신문은 ephemeral한 어떤 텍스트이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우, 쉽게 풀어주는 that is, 콤마라는 연결사가 나와 있네요. 즉, 다시 말해서 대가 누구예요? 설마? 의도된다? 수동태? 에이, 뒤에 투부정사만 오나요? 아니죠. for 명사도 올 수도 있습니다. 신문들은 그죠? 오직 그 하루, 데이를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어떤 하루예요?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더 데이를 꾸며주고 있죠. 어? 뭐 없나? 여기? 아, 관계부사 when. 뒤에가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 신문들이 그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그 하루. 관계부사 when. 선행사가 너무 뻔하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해석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이 잘 되네요. 그죠? 넘기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마 one third? 이거 물어보는 걸까요? 에이, 이 정도는 8급한테는 너무 쉽죠. 복수의 부분, 복수, 그죠? 아네요, 그죠? 그 노동자들의 3분의 1이 현재 진행, 수동태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현재 벌고 있는데 less than, 뭐뭐보다 적게, 평균 임금보다도 적게 돈을 벌고 있대요. 왜 그런 거야? 회사 전체 그 연봉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봉 총액제? 그죠? 회사에서 임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뭐의 결과로서 아주 급등한 어떤 그 임금 거래. 그죠? 계약. 누구를 위한 누구의 경우에 그 회사의 중역 그리고 임원들 좀 높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걔네가 이만큼 뭉때기로 가져가 버리니까 남는 거 갖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니까 아이고야
평균보다 더 적게 벌게 되고 있더라. 요즘에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면서요. 분노할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플로램스. 아,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플로램프는 되었다. 아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대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요 요소를 꾸며주고 있는데 주격이네요. 여기 S 조심. 앞에 선행사가 단수니까 흥미, 드라마 이런 것을 그 공간 속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플로램프를 켜놓으면 얼마나 은은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에다가 인터레스트와 드라마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가구, 그리고 뭐 미술작품 이런 것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Compete with의 목적어가 없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관계부사 how가 아니라. 그죠?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법상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neither A nor B네요. 그죠? 국회. 그 다음에 주의 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법기관. legislatures. neither A nor B. 수일치 어떻게? 가까운 쪽에 일치시킨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복수네요. 얘네가 권한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 문장의 주어가 지금 부정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죠. 권한을 주지 않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시스템, such a system, 어순, 뭐 이거 잘못된 거 없죠? 그런 시스템의 어떤 개발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전혀 없죠? 그래.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는 수의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 기술을. 아, 그 기술이라는 게 그 서치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에즈. 에즈 온 거 맞나요? criticize 다음에 for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때는 뒤에 이유가 나오지. 여기서는 로서니까 as가 맞네요. 그죠? 위험한 도구 로서. 이 기술과 얘가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s를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위험한 도구로서 비판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완벽하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5번까지 읽어가야 되는데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거죠. 설마 하면서,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has been seen as, 현재 완료 수동태. 근데 이제 요 수가 아시잖아요. CASB. A를 B로 보다. view ASB 이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바라봐줬다. 하나.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욕난다. 그죠? 이게 가능했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아빠 찬스가 있어야지. 그지? A world social mobility. 상향. 위쪽으로. 계급의 사다리 위쪽으로의 사회적 이동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바라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학 가려고 많이 했었는데. Many a tail. Many a 단수명사. 당연히 many,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any 복수명사. Many a 단수명사. 만약 얘가 주어로 나오면 논리상 어 단수명사, 형태상 이게 단수니까 단수동사가 와줘야겠죠. 의미로는 복수일지라도 형태상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어? 또 수동태네? 현재 완료 수동태? 많은 이야기가 말됐다. 뭐야 이게 페어런츠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상해지는데? 많은 이야기가 말 되어졌다. 부모들, 어떤 부모들?
갑자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랑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고등학교가 되었거든요. 통학 거리가 막 1시간 반 2시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실까 봐 여기다가 쬐끄만 월세 전셋집 하나 구해서 제가 편하게 고등학교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는 바람에 아이고야 대학을 재수를 했는데 아이고야 그때 정말 부모님한테도 정말 죄송했었어요. 아무튼 부모들 어떤 부모들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한 부모들이에요. 맹모삼촌 지구할 때 그 맹모 같은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대절을 갖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새끼들이 받도록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이걸 아주 인슈어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희생했었던 그죠? 그런 부모들 아 그런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해즈빈 톨드 말되어 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지금 여러분 이 엔드 뒤에 얘기를 왜 쓴 거죠? 엔드 앞에 얘기에 대한 어떤 예로서 근거로서 지금 얘기 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어떤 해설제 보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답을 막 우겨넣으려고 저 페어런츠 앞에 오브나 어바웃이 있어야 된다. 왜? Tell A about B. Tell A of B라는 숙어가 있기 때문에 저 페어런츠 앞에 오브나 어바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해설지가 있더라고요. 완전 틀린 설명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B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 아무튼 사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A가 말을 듣는 거죠? 뭐에 대해서? B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같나요? 이 매니어테일이 지금 주어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많은 이야기가 이 부모들에 대해서 말을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 X 같은 설명인 거죠. 여기 오브나 어바웃이 들어가는데 영어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뭔 얘기냐? 어떤 이야기, a story. 이게 주어야. 그리고 이게 말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데 이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전치사 오브나 전치사 about 이하를요 이 뒤에다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정말 글을 읽다 보면 독해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보게 되는 문장 패턴입니다. 근데 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자빠졌습니까? 그 다음 거꾸로 좀 별개 얘기인데 tel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tell이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형식이 많아요. 뭐 3형식으로도 쓰이고 4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입니다. 5형식에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보고 to 부정사 하라라고 시키다 말하다. 그죠? 근데 4형식이죠. 4형식. 4형식은 이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을 말하다.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는 들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진실을 들었다. 그죠?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구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죠? 만약에 직접 목적어를 그 주어로 하면요. 수동태에서. 수동태로 했을 때. 왜 사형식은 수동태가 두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진실이. 나에게 말 되어졌다. 이때는 여기다 to를 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of예요? to예요? 이 자리에. 이 parent 앞에. 만약에 to를 써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많은 이야기가 말 되었다. 부모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야기가 말 되었다. 문법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무슨 많은 이야기가 부모들에게 말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용사 오브 오브 이 매니어 테일을 꾸며주는 어 테일을 꾸며주는 오브 페어런츠가 뒤에 붙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요 국회직 8급 2021년도 해설 강의 전문항 해설한 게좀 반응이 괜찮고요. 거기 댓글로 다른 연도에 국회직 8급 문제를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 부탁?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전문항, 아주 과거의 문제들을 전문항 해설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문항을 다 설명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최대한 자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